성대결을 펼치면서 저기 뭐야 북을 안 저기 소리를 안 하는 쪽은 북을 치면서 추임새를 해. 추임새를 같이 해야 돼. 왜냐면 추임새를 백날 벙어리 북을 치면은 뭐하냐 말이야. 북도 맞아야 되고 추임새도 해야 돼. 그러니까는 소리를 하는 쪽은 소리에만 충실해요. 그리고 북을 치는 쪽은 취임새를 해야 돼. 이제 성대결을 펼칠 것이야. 그러니까 남성 의원님들 그다음에 여성 의원님들 할 거야. 남성 의원님들이 먼저 해봐봐. 그 여성 의원님들은 저기 봐야 좋다 얼씨고 뭐 아무튼 다 자기가 세상에 표현하고 싶은 좋다는 감정의 그런 취임새는 다 해도 좋아. 예? 허이 얼씨고 좋다 뭐 아문 그렇지 잘하네 뭐 이런 거 다 좋아. 예? 정자범. 안평천지. 그래 시작. 시작. 안평천지. 늙은 봄이 하이. 광주 고향을 보랴고. 좋다. 해주어서 하이. 일려 타고 있나. 얼씨구 양으로든 해넌 보성의 비쳐 있고 보산의 아침 만개 영감을 둘러 있다. 좋다. 일러신 우리 성군 얼씨구 양으 이번에는 남성 회원님들을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꽁띠님이 저기 선생이 리드를 하시면서 그 저기 안일이 아니 저 추임새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사인을 이렇게 딱 줄 때 손이 이렇게 뜨면은 그때 좋다 얼씨구 그렇지
아무거라도 그런 감탄사를 취임새를 해주셔야 돼. 하기 전에 손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박자 여분이 남을 때 하는 거예요. 끝에서 뭐, 숨구역도 없는데 좋다 그러시고 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 노래 가사 노랫말하고 그놈 그 노래 소리하고 섞여갖고 노래를 방해하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빈자리에 그렇지 그 여백이 있을 때 하는 거니까 그거를 되게 끝자리에서 문장이 끝나는 것이나 아니면 반 종지나 종지 이렇게 입고서 이렇게 나오거든 그 숨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때 우리 손 선생님이 손끝으로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허시라고 그 북을 그렇게 하셔. 우리는 이제 소리하여 여성 회원님들은 소리하여 그리고 이제 얼마나 남성 회원님들이 취미사 안 해주면 소리하다가 멈춰도 돼. 그렇게 저 매너 없는 저기 고수에 맞춰서 우리가 소리할 수 있겠어? 도반인데 그러니까 어. 취임새가 있어야지. 네. 예. 그러니까 이 취임새를 안 해버렸다면 10년, 20년 돼도 입도 뻥긋 못해. 이것이 번죽. 그러지. 그 이 번죽을 길러야 돼. 그런데 이 번죽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번죽이지만 사실은 그게 실력이야. 근데 연습을 해갖고 그것이 이렇게 자꾸 숙련을 하면 나와. 근데 안 하버렸다면은 입이 안 떨어져. 그리고 막 창피하려고 그래. 안 창피하거든. 안 하는 것이 창피한 거거든. 근데 그거를 하는 것이 창피한 것으로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의식을 우리가 바꿔줘야 돼. 그러면 할 수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자꾸 해야 돼. 자꾸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이에 고개 싹 이렇게 여백이 생기면 안 하고는 못 빼겨. 어 가만히 있으면 죄 짓는 것 같아. 공짜로 내가 노래 듣고 미안한 애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가 듣는 값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노래 부르는 연주자에 대해서 듣는 값을 우리가 해주는 거야. 그 고마움의 표현으로. 감탄사 해주고 취임새이 너 잘한데 더 잘해 하고 응원해주자고요. 그렇게 그거를 길러야 돼. 매너야 그게.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가 소리할란께 꽁띠님이 리드하면서 그렇게 거기 사인을 줘. 알았지? 선창을. 그러면 따라서 하시면 돼요. 아니 여기 북을 보고 싶으셔. 그럼 자 우리는 총은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고 제주원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지 양으로 든 해는 보성으로 비춰있고 고산은 아침 안개 아직까지 옥가로다
일단 부채도 준비가 해갖고 와갖고 북치면은 여기서는 취임새면서 북치고 소리할 때는 아 이제 이거 발림을 해야 돼. 응?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뭐냐 우리 발표 때 날 잡아갖고 그거 해봐야 괜히 시간만 죽이고 돼도 안 해. 지금부터 소리하면 무조건 발림을 하고 북치면 무조건 취임새를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 가서도 배운 티가 나고 그 문화 이거 저 전통 문화 우리 그 국악을 이렇게 하는 체계적으로 배운 뭔가 그게 가치가 저 발휘가 되지. 그러려면 이 계통이 일자무식도야. 그러지. 뭐더라 그 방석 깔아주는데도 안 하냐 이 말이여. 해야지. 지금은 자기를 표현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쪼까 쉬었다가 우리가 뭐지 그 다음에 할 것이 우리 제비노정기 들어가자. 제비노정기. 아 제비노정기 배우자. 쪼까 쉬어. 귤 하나서 까먹고 쪼까 쉬어.